안녕하세요. 천안 아산 툴레 레겐로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션 XT 기능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신 제품은 이제 모션 XT 라지이고요. 라지 모양은 지금 이제 좀 모던하고 세련돼서 요즘 최신형 차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제품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면은 키를 이제 키가 빠져 있으니까 키를 꽂고 풀고 누르시면 빨간 버튼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여시면 한쪽이 이제 열리고요. 이 제품은 이제 양문 개폐라서 양쪽에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실 때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캠핑 장비 같은 의자도 실으시면 되고, 뭐 옷가지나 신발, 뭐 골프백, 유모차, 뭐 낚시 장비 이런 거 전부 이제 실으실 수 있죠. 이 제품은 용량이 이제 450리터고요. 그 이상으로 50리터가 추가되는 이제 X 라지 500리터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450리터. 저희가 이제 레이에 장착한 게 이제 500리터예요. 그 위로는 610리터가 있는데 이런 제품도 이제 카니발에 스타렉스나 카니발에 많이 설치할 수 있죠. 이 모습은 이렇고요. 정면에서 열린 모습은 이렇게 개방된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 방식은 마운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가로바 위에 올려놓고 이 램프만 돌리면은 이렇게 체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딱 물려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바가 이렇게 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푸실 때도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주유구 캡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시면 마지막으로 주유구 캡처럼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게 네 군데가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보이진 않는데 짐들을 실으실 때 이제 가운데다가 좀 이제 주로 무거운 거를 실어야 되고요. 양쪽에는 좀 가벼운 거 위주로 이제 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로 돌리는 것보다는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만 잡고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판이 덮이기 때문에 뭐 짐이 안에 내부에 많이 실려 있더라도 편하게 상판을 닫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보시면 열림이 있고 닫힘이 있죠. 열림 상태에서도 키를 락을 해제한 상태에서도 이제 주행을 하시더라도 상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이즈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미디움부터 라지, 엑스라지, 엑스엑스라지, 알파인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레이에는 엑스 라지나 라지나 미디움 다달수 있고요. 좀 이제 용량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즈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대는 이제 말씀드리면 미디움은 이제 103만 원이고요. 라지는 119만 원, 엑스 라지 129만 원, 169만 원. 169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밑에가 이제 X라지고요. 비교해 보시면은 좀 길이가 X라지가 좀더긴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화이트 색상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1년에 들어오는 수량이 얼마 안돼 가지고 많이 구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내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좀 슬림한 디자인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션 ST 알파인이고, 얘가 벡터 알파인입니다. 이런 종류들은 카니발이나 모하비, 뭐 팰리세이드 이런 차량에 이제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좀 높죠? 얘는 255만 원,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169만 원. 저희 툴레 루프박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은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툴레 레겐로드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션 XT 이제 저희가 기능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차량에 설치된 모습으로 저희가 영상에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